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의 라이트 세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다가 워드프레스 환경들을 구축한 후에, 그 다음 오신트 검색 서비스의 대표적인 우리가 크리미널 IP의 그런 플러그인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공부는 이제 좀 필수죠. IT 보안 분야에서도 최근에 AWS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 또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그런 여러 가지 컨설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환경이나 그런 걸로 서비스들을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다가 많이 전환을 하고 있죠. 금융권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라이트 세일이라고 하는 AWS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콘솔로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라이트 세일이라고 하는 요 가상 프라이빗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이런 메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제가 미리 좀 구축을 테스트 위해서 구축을 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가운데 인스턴스 생성이라고 하는 요 메뉴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요 라이트 세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조금 가벼운 정도의 그런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블로그나 그다음 개인 홈페이지를 구성하기에 너무 적합한 그런 가상 컨테이너 환경도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우선은 좀 많이 저렴하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나 이제 가비아를 통해서 웹 호스팅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웹 호스팅 같은 경우에도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초기 이제 설치 비용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한 만원에서 2만원 사이 정도의 그런 비용인데, 또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할 때 어떤 홈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개발할 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 AWS를 사용하게 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구축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접근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인스턴스를 우선 생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쪽에 보면 기본적으로 리눅스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만든 이유가 이제 워드프레스 환경에 가벼운 웹서비스 아니면 블로그들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인스턴스 플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전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SSH 키 페어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변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다운로드를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SSH 키 같은 경우에는 후에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가 이미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시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변경할 것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나중에 이제 플러그인을 추가적으로 뭐 설치할 때도, 직접적으로 설치할 때도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보안적으로 뭐 침해 대응이나 그런 것도 할 때도 SSH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게 꼭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 AWS는 SSH를 이렇게 키페어들을 여러분들이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페어들을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기존에 했던 라이트셀에서 사용했던 그 키페어인 것이고요. 만약 요것이 키가 없어졌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새로 생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요것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SSH 접속 키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생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을 하시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워드프레스 그 다음 02로 해가지고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을 하고 난 뒤에 꼭 그 프라이빗 키들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합니다. 요거는 딱 한 번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다운로드 안 되면요, 나중에 또 다시 또 생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관리하기 쉽지 않겠죠.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 있으면은 새로 업로드를 해 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규모가 아니면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만약 뭐 침해 사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들이 좀 있다 그러면은 스냅샷이나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랜들이 있는데, 가격대를 보시면은 이 기존의 512메가 정도의 1CPU 정도, 요 정도 공간 같은 경우에는 $3.5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3.5 정도면 이제 한 5,000원 정도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을요, 굉장히 저렴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목적이나 아니면 간단한 그냥 홈페이지 운영 정도 한다, 방문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한다면은
요것을 선택하기를 권해드리고요. 좀 방문자 수가 점점 커진다라고 싶거나 자기네들 사업이 뭐 3개월 이내에 굉장히 커질 거다 보시면은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도 자주 한다 그러면 요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은 요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숫자 확인을 하시고요. 요거는 02로 이렇게 저는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굳이 설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흑색으로 나오지만은 요거 한 1분 정도 되면은 활성화가 돼요. 실행 중이라고 이제 나올 것이고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SSH로 우선은 처음에는 접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을 통해서 이제 접속을 곧 하시게 될 건데 그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좀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접속을 요거를 접속을 하든지 이걸 클릭해서 연결을 해 주시면은 되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접속하려고 하면은 아마 접속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은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죠. 아직은 지금 현재 부팅을 하고 이제 초기화를 하는 과정들이죠. 어떻게 보면 워드프레스의 기본적인 환경들을 다 구축을 하고 그 다음 IP도 제대로 할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제 여러분들 접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SSH 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속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셔도 되고 요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있는데 이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미리 설치가 지금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워드프레스의 관리자 페이지에 우리가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고정 IP에 현재 되어 있는데 요거에 이제 외부 고정 IP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접속이 되죠. 근데 우리가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wp-admin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하나 나오게 돼요. 여기를 관리자 페이지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우리가 설정을 하지 않았죠. 요것은 이제 설치를 할 때 패키지 형식으로 설치가 되는 건데 여기서 ls 명령으로 입력하시면은 비트나미 크리덴셜스라고 하는 요 파일이 있습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캐스로 열어 보시면은 이렇게 유저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는 요걸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이게 접속이 한번 돼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유저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오른쪽으로 해서 복사를 해 가지고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세팅 같은 경우들 여러분들 하시면 이제 한글 같은 거 세팅 해야겠죠. 그래서 세팅으로 가신 다음에 이제 잉글리시를 한글로 우선 바꿔 봐야겠죠. 그래서 한국어로 이렇게 바꾸고 나머지는 현재는 뭐 크게 바꿀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세이브를 하시면은 모두 한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현재는 기본적인 그런 테마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외모라고 되어 있는 것이 테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테마 같은 경우에도 새로 추가를 한다거나 기존에 있던 것들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은 바로 그 테마로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바로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하셨다면은 플러그인 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이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사항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다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 업데이트를 꼭 여러분들이 활성화들을 시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이렇게 이건 활성화죠. 자동 업데이트를 여러분들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자, 제가 잘못 눌렀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다 설치된 플러그인들이 활성화 다 돼버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가 된 것들을 다 비활성화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게 잘못 누르시면은 안 됩니다. 일괄 정욕, 그 다음에 비활성화를 다 우선시키시고요. 꼭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플러그인들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에서 아까 업데이트를 누른다는 것이 잘못 눌렀죠. 자, 그래서 자동 업데이트를 꼭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플러그인에서 새로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추가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제 추가할 것이냐, 후에는 이제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좀 살펴봐야겠지만은 지금은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제가 소개하는 요 플러그인들이 있거든요. 요거 최근에 이제 플러그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미널 IP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이트 쪽으로 로그인들을 시도한다거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이 악성 IP 주소 쪽에서 시도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토어 브라우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프록시 IP 쪽에서 해주는 것들을 탐지하는 이런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안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꼭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기를 저는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워드프레스에 있는 플러그인 같은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를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활성화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API 키를 발급하라고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유료 버전으로 현재 전환이 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 플랜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공격들을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키들을 그냥 반영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리 멤버십을 이렇게 복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VPN, 토어, 프록시, 호스팅, IP 같은 이렇게 크리미널 IP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이렇게 차단 여부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한 3개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되시면 되고요. 완전히 차단되면 혹시나 제 것들이 이제 오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5분 정도만 우선은 딜레이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5분 뒤에는 리로그인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이 정도만 해주더라도 어차피 등록됐다가 여러분들이 무작위 대입 공격하면 다시 차단되고 이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변경 사항들을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제 키 발급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무료 버전을 하면은 조금 제한들이 있고요. 유료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은 좀 더 탐지나 그런 것들을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회사에서 이렇게 워드프레스로 만약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반영을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지된 IP하고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것들이 메뉴가 생기게 됐죠. 현재는 이제 제 거 사이트를 이제 공격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는 없고요. 후에 이제 데이터가 나왔던 정보들이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또 공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WS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학습 목적이라도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에 관련된 취약점 분석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시면서 이런 보안 플러그인도 한번 설치도 한번 해보시면서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